3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은 5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일단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겠죠.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비 온 날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텐션 업, 기분 업. 하여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꼭 네버 꼭 필요한 재가급여 보험. 치명적인 이유,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재가급여 꼭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하나 짧고 굵게 시청하시고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병수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해봤더니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응답자 절반 이상은 간병인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의 96%,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간병비가 버겁다고 답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담이 퇴원하고 나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일한 선택지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생업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시간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야간과 휴일엔 온전히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장기적 해법으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자, 어떠세요? 남 얘기 같지 않겠죠? 일단은 이 영상은, 이 뉴스는 3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은 5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일단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겠죠. 자, 간병비라고 해서 간병인 보험, 물론 간병인 보험도 중요해요. 하지만 65세 넘어가시면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면 우리가 국가의 장기요양 등급이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85%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이 15%예요. 본인 부담금이 15% 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슬제 집값,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그다음 복지연구, 단기 보호, 이런 7가지에 대해서 매월 1회만 이용해도 재가급여 보험에서 100만원, 뭐 중복해서라도 200만원,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한 달에 재가급여 보험 저렴한 게 아니에요. 풀로 넣었을 때는 한 20만원 나오고요. 풀로 안 넣어도 거의 10만원, 15만원 보험료가 비싸요. 싸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싸고 좋은 거 없어요. 뭐든지 비싸고 좋은 것뿐이지. 물론 지금 현재 실손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3대 진단비도 부담되고 암 주요 치료비, 질병 후유장애, 계속 앞으로 신상품도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 부담돼요. 그런데 먼 미래 같은 얘기지만 재가급여 보험 매월 100만원, 200만원 시설이 입소했을 때 주고 인지 등급 받을 때 30만원, 50만원 나오고 내용은 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내 앞에 코앞에 경기도 불안이고 내 월급만 안 올라가는데 보험료는 부담되고, 그런데 이 정말 빡빡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재가급여 보험 10만원, 15만원 낼 수가 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노후 대비 연금 준비하셨나요? 국민연금 택도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한다, 턱없이 부족하다, 고갈된다. 물론 저희 때까지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개인연금을 많이 준비하셨나요? 준비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65세 전에 이후에 시입세 돼서 몸이 뭐 교통사고든 상해든 질병이든 자연적으로 아프든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몸이 아픈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낼 돈은 없고, 아까 전에 간병비 얼마 든다고 했죠? 5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매월 500만원 낼 수 있어요? 돈 많이 저축하셨어요? 아니면 재산이 많으세요? 재산 많으면 난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만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겠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이 10만 원이 나중에 연금 보험 연금처럼 매월 100만 원씩 95세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10만 원 내놓고. 자, 연금보험 8% IBK나 IMDGB 아니면 KDB 매월 100만 원씩 받으려면요, 4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부어야 65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20년, 10년 납입하고 10년 거쳐둬야 최소한. 근데 매월 100만 원 저축 못 하잖아요. 매월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납입을 해야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자격이 주어지고, 아니면 65세가 넘어가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상단 부분 치매 5등급 아니면 인공관절, 관절, 허리디스크, 고혈압, 관절 여러가지 뼈맞이 척추 수술로 인해서 4등급, 3등급 받는다. 근데 제가 서비스 매월 1회라도 받는다.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급여 정말 많이 가입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요양보호사 Y. 아, 5등급, 4등급은 요즘에 국가에서 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등급 신청을 잘 안 내줘요. 그런데 인지지원등급 5등급 이하죠. 45점 미만 시에 인지지원등급으로 내가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치원 가면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이 플랜, 이거 매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 보험료 2만원. 인지지원등급, 그나마 보험료가 부담되면 인지지원등급이라도 가입을 하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5등급, 4등급, 3등급, 거기서 좀 더 여유가 되면 1, 2등급 시설급여, 거기서 좀 더 여유가 되면 납입 면제까지 가입하시면 정말 벨이 굿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많은 분들, 근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니면은 지금 빳빳한 현실에 지금 아 이것저것 가입하고 싶은데 추석 끝나고 아 보험료가 부담돼 우리 아들이 가입하지 말래 아니면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보험료가 없어, 그렇게 해서 정말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쓸 거 다 쓰잖아요. 한 달에 10만원? 물론 부담될 수 있겠죠. 특히 소득이 없거나 지금 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부담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10만원이 나중에 1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만원 받을 수 있는 정말 찐찐 나중에 보약 같은 효자 같은 보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10만원, 20만원, 매월 100만원 받는 거 우스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특별법으로 예전에는 장애인과 그 다음에 노인 장교양 복수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둘 다 지금은 복수 지원이 되다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분들 당연히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장교양 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장애인분들은 제가 급여 머리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뇌혈관 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머리 밑에는 몸이 불편해도 가입하는데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입하고 나중에 노인 장교양 등급 받아서 제가 서비스 받으면 매월 100만원, 2개 가입하면 200, 3개 가입하면 300, 4개 가입하면 400, 5개 가입하면 500. 500, 네. 연금 복권입니다. 연금 복권. 500만원. 네. 자, 자연히 진짜 휴일병이고, 제가 급여는 내가 아프거나 몸이 거동이 되지 않거나 65세가 넘어가야 신청은 가능해요. 탈락이 되면 당연히 못 받아요. 하지만, 미지급 순수 소멸성 말고요, 일부 환급형, 미지급형보다 만원 정도 비싼데요, 20년 납입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도 100% 이상. 약 110%, 10% 이자를 더해줘서 내가 납입한 원금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매우 좋습니다. 바보!